챕터 7 투상 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상이란 이 대상이 되는 물체의 형태와 크기 등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평면상에 정확히 그리는 방법을 말합니다. 즉 물체의 평면인 벽 앞에 놓고 그 물체 뒤에서 광선을 보내게 되면 이 벽면에 물체의 화상이 보이게 됩니다. 그 화상으로 물체의 크기와 형태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투상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투상은 투사선이 서로 평행하고 투상되는 면이 수직인 경우를 말합니다. 사투상은 투사되는 선이 서로 평행하고 투상되는 면이 경사져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투시투상은 한 점에서 출발한 투사선이 방사상으로 퍼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복투상은 투상면이 두 개 이상으로 표현되는 투상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는 이 정투상이 있고 이 정투상에는 일각법과 삼각법이 있습니다. 이 단면투상은 한 면에 표시되는 투상을 말하고 정투상 이외의 투상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정투상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투상도는 서로 직각으로 교차되는 세 개의 화면인 평화면, 입화면, 측화면 사이에 물체를 놓고 각 화면에 수직되는 평행광선으로 투상하여 그리는 복면투상으로 물체의 형상을 가장 간단하고 정확하게 나타내며 이 물체의 형태와 길이, 내부 구조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평면적인 표현이 가능하며 가구의 배치, 이 구조 등을 정확히 표현함으로 실제 환경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정투상도는 일각법과 삼각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삼각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한국산업규격 KS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 토목이나 선박의 경우에는 일각법을 사용합니다. 이 정투상도에서 정면도는 입체물의 형태와 기능을 가장 잘 표현합니다. 삼각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정투상도법으로 한국산업규격 KS의 제도통칙으로 사용됩니다. 이 물체를 보았을 때 물체의 앞쪽에 물체의 형상을 수평 수직되게 나타냅니다. 제삼각법의 원리는 눈, 화면, 물체의 순으로 진행되며 보는 위치면에 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삼각법은 미국에서 발달하여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에 보급되었으며 이 삼각법의 장점은 각 방향에서 본 형상을 정면도 바로 옆에 그려주게 되므로 도면의 작성이 용이하고 치수 기입이 용이합니다. 또한 이 보조투상도를 표현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다음은 제1각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각법은 물체에 생긴 형상을 물체의 뒤쪽에 투상면에 수평 수직되게 나타냅니다. 자, 제1각법의 원리는 삼각법과 달리 눈, 물체, 화면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자, 영국에서 발달한 정투상도법은 토목이나 선박 제도 등에 주로 쓰입니다. 제1각법은 각 방향에서 본 형상을 정면도 건너편에 그려주므로 도면 작성이 불편하고 치수 기입이 불편하며 치수 누락 및 이중 기입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 정면도를 중심으로 물체를 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즉 삼각법과 반대 방향으로 도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축측투상도입니다. 이 축측투상도는 대상물의 좌표면이 투상면에 대하여 직각이거나 물체가 경사를 가지는 투상입니다. 이 물체의 모든 면이 투상면과 경사가 되도록 배치하는 수직투상으로 축측투상의 면은 평면과 정면, 측면의 3면이 모두 한 화면에 그려지는 투상법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도면의 크기를 직접 측정할 수가 있고 각 면의 선들이 평행을 이루고 있어서 소점은 없습니다. 이 축축투상의 축은 각도에 따라서 등각투상, 부등각투상, 이등각투상으로 구분이 됩니다. 사투상은 앞면 모서리는 수평선과 평행하고 옆면의 모서리는 수평선과 임의의 각도로 그린 투상도를 말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옆면의 각도는 30도, 45도, 60도의 각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 사투상은 정육면체의 세 개의 화면이 한 화면의 실제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표고투상도는 기준면을 정한 뒤 지형의 높고 낮음을 표시하는 것과 같이 기준면과 평행하게 평면으로 자른 수평면을 수직으로 투상하여 그린 수직투상을 말합니다. 주로 곡면선도 지형도 어떤 지도의 표기나 유선형 입체의 표시에 사용됩니다. 투시투상도는 십장과 대상물을 연결한 투사선에 의해서 얻는 투상을 말합니다. 물체를 보는 것과 같이 이 원근감을 통해서 사실적인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투시도라고 하며 1점과 2점, 3점 투시투상이 있습니다. 전개도는 입체 표면을 하나의 평면 위에 펼쳐놓은 도형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전개도는 주로 판근 작업이나 항공기, 자동차, 포장박스 등에 사용합니다. 이 전개도의 종류에는 평행선법, 방사선법, 삼각형법이 있습니다. 자, 특수투상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조투상도는 물체의 경사면을 실형의 길이 또는 형태로 나타낼 필요가 있을 경우 사용하는 투상도를 말하고 이 경사면과 맞서는 위치에 그리게 됩니다. 이 부분 투상도는 기계 부품 등의 특정 부분만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투상도로 이 생략한 부분과 경계는 파단선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국부 투상도는 어떤 물체의 구멍이나 홈 등의 특정 부분을 쉽게 알아보기 위한 투상도로 이때 투상 한계를 나타내야 하므로 이 중심선과 기준선, 치수 보조선 등으로 연결하여 나타내게 됩니다. 자, 회전 투상도는 물체의 일부분이 경사져 있어서 실제 모양을 표시하기가 어려운 경우 그 부분을 회전하여 표시하는 투상도로 즉 투상면에 대해서 대상물의 일부분이 경사 방향으로 있는 경우 그것을 투상면의 평행 위치까지 회전했다고 가정한 뒤 그리는 투상도를 말합니다. 이 부분 확대도는 물체의 특정 부분이 너무 작고 세밀해 치수 기입이 어려울 경우 그 해당 부분을 배척 또는 비례척으로 확대하여 그리고 이 확대 부분은 가는 실선의 원으로 표시하고 확대 비율을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자, 단면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면도는 이 물체를 가상으로 절단하고 그 앞쪽을 제어하고 그린 투상도를 말합니다. 이 또한 이 물체의 내부가 복잡하여 보이지 않을 경우 이 물체를 절단하여 내부가 보이도록 하는 도법을 말합니다. 이 단면도를 그릴 때는 이 투상 법칙에 따라야 하며 절단면의 위치는 절단선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 또한 절단면은 이 다른 면과 구분하기 위해서 해칭선으로 그어 표시하고요. 이 단면도를 절단하는 방법에 따라서 온단면도, 한쪽 단면도, 부분 단면도, 회전 단면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온단면도는 전단면도라고 하고요. 이 대칭 형태의 물체를 중심선을 경계로 반으로 절단하여 나타내는 단면도를 말합니다. 이 전개가 복잡한 조립도에서 많이 쓰입니다.
자, 한쪽 단면도는 반단면도라고 하고요. 대칭 형태의 물체에서 중심선의 4분의 1만 잘라서 4분의 1은 단면도로, 이 나머지 부분은 외형도로 표시하는 도면을 말합니다. 자, 부분 단면도는 물체의 외형도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절단하여 표시하는 단면도를 말합니다. 이 단면 부위는 파단선으로 표현하게 되고요. 이 도형의 대부분은 외형도로 표시하고 필요로 하는 요소의 일부분만을 단면도로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자, 회전 단면도는 바퀴나 핸들 등의 암, 림, 리브 등의 단면을 표시할 때이 축의 수직면을 절단하여 90도로 회전시켜 이 국부적으로 나타내는 도면을 말합니다.